효린 FD 시청률 시즌 2 하길 잘했다 반응 원회 인터뷰 스타뉴스 임중현 기자 사진 효린의 민박 2 인스타그램 종합편성 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 2 연출 정효민 PD가 시즌 2만의 새로운 매력을 공개했다. 정 PD는 3일 스타뉴스에 부담과 설렘이 동시에 잇따라고 첫 방송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효린의 민박 2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실제 거주 중인 제주 집을 민박집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나이와 직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즌 1의 아이유의 역, 유나가 직원으로 합류해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예정이다. 정 PD는 겨울 민박이 여름 민박보다 준비할 거리가 조금 더 있더라. 정식 오픈 전날에 유나 씨가 먼저 도착을 하고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직원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 사람이 만나는 것부터 첫 민박객이 도착하는 것까지 담길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송에 앞서 효린의 민박 2 측은 확 달라진 민박집의 풍경을 공개했다. 몽골식 이동가옥 계류와 노천탕, 벽난로는 포근한 민박을 예감하게 했다. 그는 첫 회를 보면 민박집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 제주가 확실히 다른 점이 있더라. 노천탕, 벽난로, 계류도 있다. 노천탕은 원래 집에 있던 것이지만 계류는 촬영을 위해 부부가 생각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이 편하게 놀기도 하고 여기서 잠도 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라고 설명했다. 효린의 민박 시즌 1은 최고 10% 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에 시즌 2의 성적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그는 시청률보다는 첫 방송은 많은 분들이 보고 시즌 2 다시 하길 잘했구나라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다. 한편 효린의 민박지는 오는 4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된다. 임주현 기자 IMJHE1 네트 MT스타뉴즈.com